그러지 마. 지금 쟤한테 저한테 없어가지고 여기 애가 집을 나가가지고요. 아픈데 나갔어요 지금? 예, 집을 나가서 소식 없어? 아니요, 소식은 아 깜짝이야. 듣는데 애가 네, 갑자기 자리 있다가 아, 이게 사연이 좀 길어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이제 시어머니랑 또 저희 이제 시댁이 어머니가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자식을 두 명을 낳았거든요. 누가? 저희 어머니가 네네. 이제 그 저희 남편한테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성이 네. 다른 여동생이 하나 네네. 있어요. 성이 다른? 네, 아버지가 달라요. 맞다. 예. 예. 아까 전에 예, 이제 말씀하셨죠. 네, 같이 살다가 계속 분란이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면서 어머니가 사실은 자식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가족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붙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생이랑 이제 시누랑 사이가 이제 작년에 되게 돈 문제 때문에 안 좋아지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딸이 그 학교도 자퇴를 하고 몸이 그러니까 이제 공황장애랑 이제 그 우울증이 좀 심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딸내미가 예. 그래 있다가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죽어도 학교를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학교를 가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몰리면 그거에 숨이 막혀서 구석에 숨고 학교에서 또 목을 메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지금 나가서 어디 있대요? 고모한테 있어요. 고모 집에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고모가 이간질을 자꾸 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저희랑 애기랑? 예.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데리고 갈때 좋게 데리고 간게 아니라 아이가 고모를 원래는 되게 싫어했다가 갑자기 고모한테 간다고 하더니 집에 쳐들어와서 그냥 쳐들어와서 아이가 짐을 싸들고는 고모 집으로 갔 뒤로 뭐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엄마한테 실망스럽다. 그리고 돈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할수 있는 거는 애를 그 집에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보고 싶어서 좀 만나자고 얘기하면 뭐 시험 핑계, 무슨 핑계라고 안 보려고 하는 지금 안 거예요. 보신 지 얼마 두 되셨어요? 달 됐어요. 두 달. 진짜 처음 보시는 거? 아니요. 사실은 요 앞에 저기 어머니 따라서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와서 사실 제도 한번 지냈어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결혼하셔가지고 사시면서부터 그리고 결혼하시기 전부터 해서 언니는 마음 편할 날이 한 날도 없습니다. 아, 예, 맞아요. 부모님께서는 네. 아 사실 엄마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마음 편안하게 내가 발 뻗고 잡은 날이 없다 한다. 애기 놓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혼해서 20년인데 20년 세월 동안 그냥 마음이 내 전전긍긍해. 사실은 눈 신랑 보면 안 됐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거 안아줘야지 하다 보니까 또내 속앓이 하고 내가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자식 새끼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새끼도 사실 정신적으로도 뭐가 됐든 병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게 내 탓인가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 진짜 막 이래볼까 저래볼까 방법들을 구안해보고 찾아보시려고도 많이 또 노력을 하셨고 안 해본 건 아니래요. 참 노력 많이 하셨단다. 그런데 정말 뭐 특별하게 무언가 딱뭐 찾아내지는 것은 없고 사실은 한해한해 가면서 더 골마 터지고 있었던 꼴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그 세월이 20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언니도 이제 진짜 만세 부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이까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진짜 두손두발 두고 만세를 부르고 싶을 정도의 지경까지 오셨다고 해요. 집안으로도 지금 친정부리하고 지금 남편 쪽하고도 사실은 우리가 합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남녀끼리 궁합 얘기하듯이 합이 잘 맞지는 않거든요.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서 오는 충돌도 무시를 못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도 굉장히 크게 왔고 그런데 언니가 참 인정스럽고 사람이 좋다. 언니께서 인정스럽고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 참고 저래 참고 이래 치고 저래 치고 내가 그래도 조금 내가 뭐 조금 내가 좀 맞지 뭐 어 내가 좀 참지 뭐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집안에서도 그렇고 당연시되었고 내가 참다가 한 소리 하면은 이제 막 미친년이 되는 거고 네, 그 세월이란다. 그런데 뭔가 사실 이거는 문제는 사실은 크다고 나오죠. 언니네는 사실은 문제점은 사실은 크다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남편 쪽 같은 경우 남편이 호적은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그 원래 본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드는 조상에서 해방 우리가 회방이라 그렇게 내가 회방이라 그럴게요. 그 성씨 본이지만 본관이 이렇게는 있지만 다른 걸 쓰고 계시는데 여기서 드는 해방들도 사실은 큽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것 같아. 이번에 들어보셨어? 처음으로 가가지고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회방이 있어서 사실은 근데 남편 무슨 죄야? 죄 없어. 남편 죄 없거든. 남편은 죄 없는데 하나 가지고 네 새끼 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남편이 있어. 남편 계속 맞고 있는 거야. 네 새끼다 내 새끼다 했다가 네 새끼 좋을 땐 네 새끼다 내 새끼다 하는데 싫으면 네가 가라 내가 가라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아, 저희 신랑이요. 신랑한테 예를 들면 그 아니 여기 양쪽의 조상들이 부리가 두 부리잖아. 네. 남편이 네. 쓰고 있는 성과 본인의 본래 본관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 그 곳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랑도 자기 호적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를 성년이 되고 나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돈을 주고 올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희가 사실은 한 달 전에 제가 사실 여기 무료 점수 당첨되고 네네네네. 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네네.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렇게 다시 이거 보러 다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너무 답답한 애가 가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한번 가보라는데 아는 데도 없고 그래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한 군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추천으로 한 군데 갔더니 아이한테 자살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시누 또 집안 쪽에 칠성줄이 세대 너무 세서 원래 무속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있어서 아이한테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은 애가 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하는 뭔가를 해보니까 저희 신랑 저랑 이렇게 백호살인가 뭐가 끼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얼마 전에 풀었어요. 풀고 고모한테도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정신병원에 내 병원에도 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데 보호자 호적상으로 고모가 아니다 보니까 보호자가 아니니까 병원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아이를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법적인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조금 약간 그 뭐 MBTI는 J라고 해서 좀 되게 계획성을 세우고 하거든요. 했는데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제가 그것도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 이제 집안으로 보면 사실은 내가 이만큼까지 힘이 들고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하나도 안 되니까는 사실 언니는 점집 보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네. 그냥 내 열심히 살면 되고 내가 뭐 하는 만큼 뭐 더 바라는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에요. 네. 그냥 내가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되시는 분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무언가 또 아이한테도 걸린 게 드니까 뭔가 뭐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하고 이제 그제서 이제 찾아보시는데 네. 사실은 걸려드는 문제는 조상에서 해갈이라 그러면은 드는 거는 사실은 조금 보이기는 해요. 네.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보이기는 하는데 아이한테 자살기가 붙어 있다. 자살기가 붙어 있다 보다는 네. 집안에 자살을 하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집안에. 저희 친정에는 없는데 집안에 자살을 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좀 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세 이전에
이전이나 네. 25세 이전에 가신 분이 보이는데 네. 그런 분이 만약에 집안에 있어 네.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아이한테 뭐 약간 뭐 왕래를 한다든지 이러면 네.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살기가 집에 있으면 자살을 하신 분이 집에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분은 그런 기운을 내려요. 조금은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런 부분은 그런 영향이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 말은 못하겠는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조금 다릅니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힘이 들었을 것이고 네. 근데 얘가 똑똑한 아이예요. 얘가 예를 들면 좀 특출나게 무언가 한 부분을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고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공부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림도 잘 그리고 똑똑한 아이예요. 노래도 못하는 게 거의 없 똑똑한 아이인데 이거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신 부분들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상처가 있어 얘가 예. 친구들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엄마한테 말을 다 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았을 예. 거잖아요. 무언가 이유에 의해서 뭐 아이들하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왕따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움츠려들기도 했고 그게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본인이 모든 거 공부나 뭔가 잘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숨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아이가 변해갔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배우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애를 살리려고 저는요. 애가 사실은 팔에 보면 성한대가 없어. 그거 가지고 자해 때문에. 네, 너무 그래서 약도 틀어먹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지금 엄마 나 이거라도 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럼 없는 돈에 어떻게든 제가 벌어서 갖고 그거를 뒷바라지를 했었어요. 했는데 갑자기 올 5월 달, 6월 달에 갑자기 엄마 나 그냥 공부를 하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무슨 이제 검정고시 시험 친다고 얘기를 꺼내면 막 화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이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자식이지만 막 화를 내거나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다는 말에 반갑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민주가 이제 얘가 이제 할머니랑 고모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어릴 때 학대 아닌 학대를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난 저는 돈 벌러 간다 몰랐고 그러니까 애 앞에서 자살의 죽자 소리도 하고 칼 내놓고 이거 돌지 이게 찌를래 그래서 고모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할머니한테도 너무너무 싫어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6월 달에 고모랑 만나고 와서 엄마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는 갑자기 이제 아는 언니 집에 갔다 온다고 하룻밤을 자고 와서는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고물한 사람이 저한테 집에 오더니 네가 내 조카가 어떤 조카인데 하고서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미쳤네. 그래갖고 제가 그날 2시간까지 맞았어요. 손도 안 떼고 왜냐면 성격을 제가 아니까 그냥 2시간 내내 맞았어요. 그냥 맞기만 맞고 우리 어머니가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테라도 때리면은 걔는 집을 뒤집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원래 그랬거든요. 미친년이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맞았어요. 시발년이 미친년이고 진짜 미친년이네. 예. 네, 그래갖고 제가 맞았고 그거를 내가 애한테 안 보여줄랬는데 보여주게 됐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전부로도 잘 오셨다. 잘 오셨는데 지금 언니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 거기서 구출을 하란다 우리 할머니는.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구출이라 이게 거기 있다가 아이가 큰일 난대요. 그래서 그냥 뭐 진짜 정상적인 고모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 같으면은 구출이란 단어 쓰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애기 아빠가 용돈을 보내는데 돈을 더 보내달라고 얘기를 문자가 왔더라고요. 고모 시키겠지. 그러니까 시킨 게 보여요. 그래서 민주야 책값을 달라 하길래 책값을 알았다.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돈을 주는 건 돈을 주는 건데 아빠를 만나서 얘기부터 좀 하자라고 했더니 애가 딱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나는 충분히 아빠랑 얘기를 한다고 자기한테 얘기했고 나는 노력을 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문자가 딱 뭐라고 왔냐면요.
돈 40만 원에 고모가 돈 40만 원에 내 고아됐다고 축하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한 시간 전에. 그래서 저희 신랑이 너무 화가 나서 답을 안 하고 저희가 사실은 집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아이 방을 만든 다음에 아이를 좀 데리고 오려고 9월 달에. 저기 예. 지금 여긴 조금 문제가 크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도 지금 다른 데 본데서도 이게 어머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네.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 사실 다 문제점도 있고 조상에서도 사실 조상에서 변하지 않고 무언가 뭐 한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자손이 피해를 보는 건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더 갔다가는 애기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느껴지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근데 아까 전에 언니 말씀하실 때 그냥 절대 안 줘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소유물처럼 이라네. 소유물처럼 뭐 주고 안 주고 뭐 아를 갖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언제 미친년 아이가. 우리 할머니가 미친년이랑 미친년 맞더라고. 가스라이팅도 가스라이팅이고 이게 무슨 자꾸 세뇌를 시키는 게 또 무언가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부모와 연을 끊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꾸 엄마 아빠에 대한 안 좋은 소리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정신적으로든 지금 아이한테 단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끌려가거든요. 왜냐면 자기 공부시켜준다. 고모가 네 꿈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찰서에도 이제 아이가 경찰서 제가 아이를 그쪽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벌금이 있어가지고 경찰을 애가 데리고 가는 그 순간에 제가 애를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제가 검찰에 갔거든요. 벌금 때문에. 그래서 고마우신 분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때 사실 저희는 아이 걱정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가 충격받아서 어떡할까 이것도 있고 집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이사하고 애를 데리고 오자. 그러니까 경찰도 안정된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게 더 나아요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함부로 못했거든요. 이게 좀 많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아이가 오는 과정에서도 예, 근데, 많이 시끄러울 수도 예, 있는 게 보여서 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시끄러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고모가 호적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도 아니니까는 지금 이제 아이가 가출한 걸로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도 만나고 이제 경찰도 만나고 지금 다니는 병원의 선생님한테 진단서도 다 끊어놨거든요. 근데 아이한테는 부모가 보호자가 못 데리고 오니까 일단 병원에 당분간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진단서를 가지고 그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네, 저는 빠지라더라고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고모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 자살 시도 하신 적 없어? 엄청 많아요. 그분 하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운적으로도 잘못될 수 있어, 둘 다.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기랑 둘 다 잘못될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같이 죽어버릴래라 하든지 예. 무언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고모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은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홀딱 벗고 있잖아요. 겨울에 홀딱 벗고 저기 베란다에 나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만 그래 이렇게 하고 들어올 정도였거든요. 아기가 그러니까 그 고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네,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갈 때도 시끄럽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님이 딸이긴 한데 버렸다고 저한테 자꾸 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신우에 대해서 약간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봐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돌봐주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유학가 혼자서 유학가 있어 놓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서
엄마 노릇을 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 지금은 일단은 그것도 절미하고 언니 네. 지금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그 고모는 모르겠고 나는 그 고모 갖고 우리 할머니 미친년이 됐으니까 네. 그 고모는 모르겠고 언니 애 살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도 언니 지금... 애를 살려야 돼서 일단 그 경찰 쪽에나 이런 데도 알아는 보시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시끄럽게 데려오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 혼란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시끄럽게 이 상황이 되면 또 더 이 뭐 경찰을 대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뭔가 더 사단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아이가 자의로 자기가 갔기 때문에 내가 못 오겠다 그러면은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만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 빌미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그럴 때 사실은 비는 거야. 근데 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하는 생각도 사실 너무 많이 들거든. 사실은 요즘엔 절에 가서 빌거든요. 애 좀 살려달라고. 사실은 언니네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는 네. 내가 무언가 대단하게 뭐 노력을 하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뭐 아니면 공권력을 쓰든 뭘 한다고 한들 이거는 사실 크게 나한테 와닿는 건 없을 것 같아. 네. 사단이 일어나는 거야 더 크게. 네. 아이가 엄마 알았어 오케이 갈게 해야지 여기는 끝이 나는 문제인데 아이 마음이 안 돌려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 사실은 죄를 지냈던 것도 아이 마음을 돌릴 수 있다 해서 죄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살만 풀어낸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꿈에 이제 사실은 애가 가고 나서 꿈을 잘 안 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죄를 지내고 나서 한 일주일은 계속 꿈에 나타나서 엄마 나 괜찮아 안아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는 애가 밥을 같이 먹는 꿈을 꿨는데 손대지 마. 더 안 좋아지는 거네. 손대지 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집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사수를 한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제가 너무 끔찍해서 아이가 자는 자리 밑에 요만한 통 안에 손톱, 발톱 깎은 거 있잖아요. 사람 깎은 누가 거. 누가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생긴 모양이 딱 지금 고모 거예요. 머리카락 색깔도. 딱 딱 10cm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요 정도 묶음 하고요. 손, 발톱. 왜냐면 저희 아이가 성격이 아무 때나 깎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빗자루 쓰러 가서 버리는지, 애가 그걸 모으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만한 통에 꽤 오래된 거더라고요. 마른 거 보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불장에서 베네 쩌고리 있잖아요. 베네 쩌고리가 팔 이렇게 싹둑딱 잘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부적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면서 잘 되라고 하는 부적들을 받아서 우리가 지갑에 넣었다가 그걸 들고 가서 태우고 이런 거는 제가 해봤는데 집에 꽂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짐 정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다 하는데 아이 방에서도 하나 나오고 아이 침대가 이제 벙커 침대라서 위로 붕 떠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이제 그 통에서 그 스텐통 같은데 이렇게 위에가 다 보이는 그 투명통에서 손톱 발톱 다 나온 거 그다음 손톱 발톱 깎은 거에 머리카락을 딱 요만큼 딱 10cm 정도 자른 게 한 요 정도 묶음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딱 받았을 때.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 재진했던 그분한테 그걸 갖다 드렸더니 그분이 내가 이걸 지갑에서 다 꺼냈는데 잠깐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놔놓고 여기다 싸달라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다고. 그래서 그걸 쌓아주니까 이제 뭘 막 오색실 같은 걸로 묶으시더니 이제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거다. 그게 이제 그 고모가 네, 그 고모도 한 것도 그러니까 미친년 소리 나오지 시발년이라고. 아 진짜 미친년이네.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요, 한복을 너무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복 입고 춤추고, 막 밤에 그 부채 춤추고, 춤추고,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그런 게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그분한테 그걸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좀 슴짓슴짓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혹시라도 나오면 그걸 다 주세요. 그걸 그분이 해결해 주신대요. 몇 해가지고. 살입니까? 고모란 사람. 그 83년생이에요. 지금 같은 얘기네. 귀신 소굴이구만. 그 사람 명은 그 사람 명이고요. 그건 예. 모르겠고, 애기 먼저 살려야 되고, 예.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있는다고 언니 마음은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고, 내가 아이한테 갖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애틋함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지금 간절함도 다 느껴져요. 다 느껴지는데, 내가 지금 넋놓고 있고, 그리고 뭔가 아까 전에 뭐 철두철미하게 무슨 뭐 준비하시고 막 그렇다 법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하고 해결책이 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 아, 그럼 안 그러니까 나오기 그리고 때문에. 아이가 이 아이 성격이 돌아서면은 되게 애기 아빠랑 똑같아요. 돌아서면 돌아서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좀 약해서 막 화를 냈다가도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성격인데 저희 딸은 엄마 아니면 아니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근데 지금은 문자가 초반보다는 좀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옆에서 고모가 그 문자를 다 보고 이 가스라이팅 하는 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엄마 첫 번째 내용이 엄마 나 병원에 안 데려갔죠.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애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또 떠나서 지금 아기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고 예. 일하다가 진짜 아기 죽어요. 죽기 때문에 죽는데 혼자 죽는다보다 나는 가치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잠깐만요.